일일 판매량과 누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일 판매량의 합계 계산해 보죠. 맨 밑에 합계 커서를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 클릭해서 합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판매량의 합계가 계산되었고요. 누계량은 일일 합계 매일매일의 판매량을 더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C4에 equal sum 함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B4 클릭하고 콜론 찍습니다. 다시 B4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B4는 B열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절대참조 F4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누계량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류 표시가 있는데요. 이것은 범위를 지정한 다음 노란판에서 오류 무시 눌러주면 없어집니다. 이무의 날짜 수량을 수정해도 수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한번 해보죠. 15를 16으로 엔터 치면 합계와 누계량 합계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sum 함수를 이용해서 누계량을 계산하는 게 조금 복잡하다면 간단한 방법으로 누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일 판매량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오른쪽 밑에 빠른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 클릭합니다. 그리고 누계 아래 색이 있는 누계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누계를 고릅니다. 오른쪽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누계 클릭합니다. 그럼 누계량이 계산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류 표시 오류 무시 눌러줍니다. 누계량이 한 번에 계산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수량을 수정해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한번 보죠.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계량을 함수와 빠른 분석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